집중적으로 네 번째 약재 사용해서 이렇게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살살 진짜 살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자극하면 안 되니까 확실히 코 쪽이 전부 다 깨끗해져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자 소연입니다. 오늘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제 15분 만에 없애는 방법을 공유를 해볼 거예요. 피부과를 굳이 가지 않아도 생활 습관이나 이제 방법으로 없앨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영상 뒤쪽에 괜찮은 제품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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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15분 만에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거의 없어요. 모공도 넓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드름 흉터도 아예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습관 네 가지를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저는 절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여드름, 뭐 뾰드럭지 났다 해서 절대로 짜지 않아요. 어릴 때 한두 번 짜봤는데 더 빨갛게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짜요. 왜냐면 제가 잘못 짬으로써 모공이 넓어질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가 있고 흉터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정말 청소년 때 여드름이 진짜 심하게 났을 때는 피부과 전문가한테 갔었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이렇게 거울 보고 막 맨날 면봉으로 짜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 이제 피부 상태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흉터들이 조금씩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절대 절대, 아니 되도록도 아니야, 그냥 절대 절대 짜지 마세요. 두 번째, 이중 세안. 말 그대로 두 번 세안해주는 거예요. 1차로는 클렌징 오일, 2차로는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해요. 이중 세안을 하는 이유가 여러 겹의 이제 화장품 성분들이 들어가면서 그 입자들은 이제 폼 클렌징 세안으로 제대로 깨끗하게 씻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면서 유화시키면서 2차 클렌징 폼으로 깨끗하게 이제 또 세안을 해주고 3차 물로 다 정말 깨끗하게 씻기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세안은 이제 1차든 2차든 1분 이상 안 넘기시는 게 좋아요. 황금 시간이라고 1분 아시죠? 세 번째,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마스크팩으로 수분 관리든 진정팩이든 아니면은 이제 뭐 관리샵을 간다든지 아니면 천연으로 이렇게 팩을 해준다든지. 진짜 어릴 때야 다 피부가 뭐 타고나고 좋을 순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리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청소년 때는 그렇게 피부가 좋진 않았거든요. 막 이렇게 조금씩 나고 막 그랬어요. 지금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주니까 확실히 피부 상태는 30대 치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피부 상태가 안 좋더라도 관리 꾸준히 해주시고 그리고 습관도 많이 바꾸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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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저는 절대 떼는 코팩 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여기 막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난 거예요. 가서 코팩 이거 팍 떼면 뭐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다 빠진대요. 제가 이렇게 바르고 팍 뗐는데 어머나, 제 피부가 좀 민감해요. 근데 여기만 완전 딸기코처럼 빨개진 거예요. 그 뒤로는 코팩 절대 절대 안 해요. 그만큼 이제 이거 떼는 팩은 자극적인 팩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습관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 상태도 많이 괜찮은 편이고요. 자, 이제 드디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관리를 주말에 해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없애는 준비물은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면봉, 수분팩이든 진정팩이든 이렇게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자, 오늘 알려주는 팁은 샤워 후에 하는 이제 관리 방법이에요. 샤워를 이제 따뜻한 물로 하고 나면은 이런 모공 자체가 좀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딱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샤워하고 나서 수분팩, 진정팩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 냉장고로 갑니다. 냉동실에 놔두세요. 왜냐면은 이 관리는 한 5분 안에 끝나니까 냉동실에 5분 정도 팩을 얼려놓는 것도 괜찮아요. 자, 샤워 후에 얼굴에 이제 물기를 제거를 하고 클렌징 오일을 이제 손에 이렇게 짜서 얼굴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전체 이렇게 롤링 한번 해주시고 네 번째 약지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오른쪽 왼쪽 롤링을 해줄게요. 살살 자극적이지 않게 하지만 꼼꼼하게 섬세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 롤링을 한 30초, 40초 해줄게요. 이렇게 한 뒤에 유화 이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을 조금 이렇게 묻히고 다시 롤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유화 작용이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성분을 잘 섞이도록 해줘서 더 꼼꼼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로 헹군 다음에 클렌지 폼을 사용을 해볼게요. 클렌지 폼도 이렇게 덜어서 손으로 이렇게 거품을 내주신 후에, 왜냐면 얼굴에 바로 가는 것보다 손에 거품을 내주면 자극이 덜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롤링을 해주고, 코 집중적으로 네 번째 약재 사용해서 이렇게도 해주고, 코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도 해주고, 여기 당겨서 이렇게도 해주고. 자, 이렇게 이제 한 1분 정도 한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탁탁 해주시고, 절대 수건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한 다음에 면봉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코를 이렇게 당기는 거지. 이제 이렇게 살살, 진짜 살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자극하면 안 되니까. 살살 이렇게 닦아주세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이제 심하신 분들은 확실히 면봉이 뭔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까 냉동실에 얼려놨던 그 팩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팩을 딱 해서, 마스크팩을 딱 해줘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마스크팩 해주시면 좋고, 10분, 15분 뒤에 마스크팩을 빼고 한번 거울을 보세요. 확실히 코 쪽이 전보다 깨끗해져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을 여러 번 하면은 진짜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진짜 샤워를 한 후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어떤 제품들이 괜찮은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주는 이제 제품들은 저자극 제품에다가 유해 성분 없고 모든 피부용이 사용하셔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네 가지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클렌저 제품부터, 바이오상스 젠틀 클렌저. 이 제품은 클린 뷰티, 저자극, 유해 성분 없습니다. 모든 피부용 다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비건 제품입니다. 동물 실험 없고요. 두 번째, 바닐라 코 클렌저 제품. 바닐라 코 클렌저 제품은 아세로라 추출물이 있어서 수분 공급에도 좋고, 루이보스 잎 추출물이 있어서 영양에도 좋아요. 37뿌리 추출물이 있어서 생기 부여에도 좋고요. 부드러운 미세 거품으로 저자극 클렌저 제품으로 유명하죠. 세 번째는 꼬달리 클렌저 제품입니다. 자연 유래 성분이 97%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세이지 추출물, 뭐 포도 추출물, 카모마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풍성한 거품으로 노폐물을 제거를 해요. 그리고 향은 싱그러운 포도향이 나고요. 이번에는 오일 소개해드릴게요. 꼬달리 클렌징 오일. 자연 유래 성분이 100% 함유되어 있어요. 부드럽고 촉촉한 클렌징 오일 제품이고요. 스위트 아몬드 오일, 포도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터넷에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못 쓰지? 클렌징 폼 못 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떤 주제들이 궁금한지, 어떤 피부 뭐 관리법이 궁금한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딱 보고 컨텐츠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